어, 바로 떴네. 일단 피오라가 공속 증가를 받으면 좋으니까 초반에는 그걸 이용해서 이득 좀 보다가 하나씩 쌓아가는 형태로 가죠. 선택받은 자가 안 뜬 게 좀 아쉽네. 야생이랑 똑같죠? 듀얼리스트 사진. 야생보다 좀 더 좋아진 것도 있지. 연승으로 세게 갑시다. 세게 세게 좀 패죠, 이거. 넣어주지. 나이스. 체력 배 끝났다. 아, 좋아. 한 턴만 쓸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랬어요. 여기서 한 번 이기면 실현 효과니까. 아, 일단 이건 좋다. 팔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바보 두개. 인피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냥 템이 좀 애매하구나. 아, 선포. 이거는 뭐 이렇게 가는 게 베스트겠다. 얼심을 하나 만드느냐 아니면 갑옷갑옷을 하면 처리하느냐인데 갑옷갑옷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 일단 가렌인가? 체력이 제일 많으니까. 전투가 길어지면 알아서 다 찢어줄 거야. 아, 여기도 있네? 칼리스타 근데? 그 칼리 일성이 뭐 다 해먹진 않네. 그리고 내 쪽 칼리가 딜을 더 많이 했는데? 듀얼리스트 차이가 크구나, 오히려. 좋아요. 선봉대를 줄이고 신비를 얻는다?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훨씬 튼튼해가지고. 아, 잘못 찍었다. 찢어! 나이스. 아, 템이 너무 별게 없네. 인피 만들고. 이거는 뭐 쓸만한 거 있겠지. 이거 쓸만한 거. 세주가 패워네. 이게 더 센가? 아이, 스톱. 좋네. 칼리가 잘 찢었어도 힘들었겠다. 와, 잠깐만. 이온 충격기 하나 만들면 되겠고. 보망량을 늘릴까, 얘한테? 나쁘지 않겠는데? 모르가나 정도 말고는 딱히 쓰레 같다. 귀여워. 여기서 이제 리로를 돌려가지고 좀 바꿔야겠죠, 조합을 전체적으로. 말하자마자 나오기 시작하네요. 약간 기본기를 좀 갖추고 가고 싶은데, 탈론 같은 거 모아서. 탈론을 찾긴 찾아야겠는데. 삼성가? 하나만 뽑자, 선지 하나만. 펄치스킨데. 오, 나왔다. 드디어 나왔네요, 선지자. 일단 그럼 얘를 올려 써야 되나? 육선지? 그걸 잘 모르겠네.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일단 뭔지 애매하니까 넣어. 얘도 넣어.
맞아도 차는 만화가 늘어나네. 맞아서 차는 만화도 늘어나, 심지어. 야, 선지자 왜 이렇게 좋냐?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쉔이 6개야. 아, 그럼 앞라인에 있는 애를 얘한테 탱탱을 넣어주는 게 이득 아니야? 선지자가 만화를 잘 채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득 아닌가? 저희 보막으로 탱킹력이 채워지니까 이렇게 가보죠. 아, 록스 때문에 근데 피곤하다. 아, 록스가 지금 상대가 그래도 이기나? 아, 잔나 보막이 중했는데 록스 때문에. 오, 그래도 이겼다. 나이스. 근데 약간 미쳤는데 잔나가 좀. 아, 요네도 나왔어. 아, 미쳤다 이거. 3조일자까지 나왔는데 이거 진짜 미쳤다. 이번 판은 진짜 잘 나왔다. 예술적이야. 돌려놓고. 아, 이 선지자가 너무 근데 안 나오는데? 이거 팔고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뭐야? 정손. 나쁘진 않네. 이거, 탈로 나왔다. 좋아요. 블루는 무조건 얘주고, 인피는 없지. 그리고 지금 조율자 나온 것도 커. 쉔 지금도 삼성 찍을 수 있긴 한데 나중에 찍죠. 지금 말고. 이거 찍을 수 있나? 되게 애매하게 보인 이 개수는 어떻게 해야 되지? 77? 탈론도 안 나오고. 뭘 하고 싶어도 진짜 안 나오긴 한다. 아, 여기 질리안 뽑았어 또? 아이고 난리 났네 또. 잔나 유지력은 미치긴 했는데 와 이걸 이기네. 이걸 포기하자 일단. 야 너만 붙는 거 아니니 또 씨. 이거 왜 나왔어 그리고. 에바야 지금 삼성작을 여러 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성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고. 아니 이거는 더 봐야 돼요. 야 그러면 그냥 자 이거 하나 쓰고. 랩업하고 이렐리아 삼성 찾아봅시다. 아 근데 한참 걸리겠네 또. 아 근데 졌어 이걸. 아 이거 딸피 30일 남아가지고 씨. 얘 드디어 떴네.
잔나야 안돼! 아 진짜 역겹 보막이긴 하다 진짜 미쳤네 보막이. 아 이래야 디바인을 받자. 그것도 괜찮았겠네. 리신을 넣는 것도 괜찮았게 돼요. 일단 리신 넣자 그럼. 이래야 탱커니까 지금. 아 여기 럭스가 좀 많이 피곤하다. 암살자가 있네 저기. 1등 만나는데 럭스. 오, 이길만 하는데? 역겹 보막으로 이길만 하는데? 뭐야 이거 왜 이기는 거야? 리신을 뽑아보자 그럼 차라리. 마지막 전투니까 요네 씁시다. 결국 요네 쓰네. 이건 오히려 이쪽을 안 붙이는 게 이득일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칼론이 잘해주는데? 근데 이거 왜 이기는 거지? 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역겹 뽀막이라 이기는 거야? 아니 이거 씨. 단지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라고? 아이 좀 어이없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1등 했냐고.